저는 지금 마음에 계속 이렇게 찜찜하고. 아, 저희 서클 하우스에 이게 대표적인 꼰대가 두 명이 있거든요. 네. 하나는 저고, 하나는 우리. 웬만한 친구. 네. 저희가. 저요? 저는 굉장히 오픈마인드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꼰대 두 명으로서 예비 장인? 예비 장모가 돼서. 네, 한번. 시뮬레이션? 네.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엄청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떨리잖아요. 어쨌든 네. 진짜로 떨리잖아요. 그쵸? 네. 와, 근데 장모님. 어르신들 뵐 생각에. 상가인님 같으시면. 한가인님 같으시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극단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진짜 나도 그러면 반대하는 걸로 가볼게요. 네. 진짜 반대하는 걸로. 나도 몰입을 해서 현실적으로. 네. 아, 해보시죠. 자, 들어오는 것부터. 어떡해. 앉으면 시작이에요. 앉으면 시작이에요. 우리 생각나. 그래. 충격적이시다. 같이 들어서는 건가? 네. 어, 저거 손잡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저거. 아직 저 손 잡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아직 아닌가? 네. 잠깐 전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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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게. 엄마 아빠. 내가 1년 동안 만나온 사람인데 진지하게 서로 미래를 생각하고 있어서 소개를 시켜주러 왔어. 손!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몇 살이세요? 38입니다. 38이요? 38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내 딸 이제 지금 이제 민증 나온 지 2년 잉크도 안 말랐는데 야, 못 보겠어, 무서워서. 진짜 진심으로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너무너무 화나시고 분노하시는 거 너무 이해합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해결하러 온 건 아니고 오늘은 인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남자가 24이라도 반대야. 결혼을 하는 거는 너무 일러. 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앞으로 너의 인생은 어떻게 가든 그냥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요, 제 인생이 더 중요하죠. 제 커리어가 끊긴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근데 네가 생각한 것보다 아기를 키우고 육아를 하고 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 수가 있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우리 아옹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도록 너 애조를 해주면 애조를 해주지. 절대 아옹이 눈에 절대 눈물 흘리지 않게 진짜 평생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저희의 교제를 허락해 주십시오.